오바마 행정부는 되도록 빨리 이라크 전쟁을 끝내고 미국의 자원을 아프간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라크 정부의 능력이 쉽게 키워지지 않는다는 사실로 이라크 정부는 종파적 대결 구도를 유지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게 있어 아프간 전쟁은 필요한 전쟁이었고 카르자이 행정부의 출범 아래 침공 이후 상황은 쉽게 안정됐죠. 하지만 동시에 카르자이 행정부의 무능과 부패로 아프간 상황은 계속 나빠졌고 탈레반은 세력을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아프간에 더 많은 병력과 자원을 투입했지만 상황은 쉽게 안정되지 않았죠. 21세기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극적인 전쟁, 이라크 전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프간 증파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이라크와 같은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증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도 발생했죠. 2010년 6월에 국제안보지원군 사령관 맥크리스털은 미국의 음악 및 정치 전문 격주간지인 롤링스톤과 나눈 인터뷰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인물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이 논란이 되자 맥크리스털은 국제안보지원군 사령관 직위에서 사임했고 이러한 혼란으로 아프간 증파는 적절하게 추진되지 못했는데요. 무엇보다도 미국이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이라크 상황의 안정화가 미군 병력의 증강 때문은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미군 증파 이전부터 수니파의 전향과 무장세력화 움직임이 안바르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퍼트레이어스는 수니파 병력을 승인하고 지원했습니다. 이는 이라크 상황 안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지만 아프간의 상황은 달랐는데요. 탈레반의 기반인 파슈툰 부족으로 구성된 무장세력이 상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었지만 아프간 정부는 이러한 무장세력 구성에 반대했죠. 2010년 7월 이라크 증파를 지휘했고 당시 미국 중부군 사령관이었던 퍼트레이어스가 국제안보지원군 사령관에 취임했습니다. 퍼트레이어스는 취임하기 전부터 카르자이 행정부를 설득하기 시작했고 결국 부분적으로 지방 민병대 구성을 추진했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상당 부분 성과를 거뒀죠. 미군은 적지 않은 탈레반 온건파를 포섭하는 데 성공했고 아프간 정부와 아프간 보안군의 역량을 탈레반 지역에서 수행한 작전의 빈도와 성공률 등의 지표를 통해 더욱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퍼트레이어스는 3월 중순으로 예정된 의회 증언에 앞선 기자회견을 통해 아프간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이전까지 탈레반이 장악했던 아프간 남부지역과 수도인 카불 인근 지역에서 탈레반 세력이 약해졌으며 이는 2010년 말 미군과 아프간 보안군이 남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이후의 성과라고 지적했죠. 퍼트레이어스는 특히 미군과 아프간군이 새롭게 장악한 지역에서 탈레반 세력을 완벽히 축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또한 과거에 최고 2만 5천여 명의 탈레반 병력이 아프간에 존재했지만 2011년 3월 상당수가 제거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2011년 3월 7일 미 국방장관 게이츠는 2011년 여름부터 미군 병력이 아프간에서 제한적으로 철수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그는 아프간에서 여전히 공격이 발생하지만 전반적으로 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며 아프간 보안군 훈련도 많이 진척되었다고 낙관했는데요. 그러던 2011년 5월 1일 미군 특수부대는 빌라덴을 사살했죠. 지난 10년 동안 테러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물이었던 그는 미국의 동맹국인 파키스탄에 은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의 무덤이 테러 조직의 성지가 될 가능성을 걱정해 시신을 수장했고 국제사회는 그를 사살한 걸 환영했습니다. 반면 파키스탄 정부는 그를 사살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표명했는데요. 특히 오바마가 파키스탄 정부에 관련된 수사를 요청하면서 탈레반 또는 파슈툰과 연결된 파키스탄 군부 및 정보부와 민간 정부 사이의 갈등이 격화됐죠.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아프간 전쟁이 해결되지는 않았고 테러 조직이 복수를 공언했으며 후계자도 등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프간 문제의 핵심인 파슈툰 부족은 탈레반 세력과 연합해 미국 및 서방 측이 지원하는 북부 부족 중심의 새로운 정부에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5월 탈레반은 파슈툰 지방의 중심지인 칸다하르를 탈환하기 위해 공격을 시작했고 카르자이의 이복 동생이자 칸다하르의 지방 장관이었던 아흐메드 카르자이가 경호원에게 암살당했는데요. 이라크 전쟁에서 공격이 수니파 지역에 국한되었던 것처럼 아프간에서도 공격이 파슈툰 지역에 국한됐고 따라서 2011년 6월 오바마는 1만여 명의 병력을 아프간에서 철수하겠다고 공언했죠.
이렇듯 아프간의 상황은 나쁘지 않았고 이라크에서 테러 조직은 사실상 소멸했으며 종교적인 색채가 약한 시아 순위파 연합정당이 2010년 3월 총선에서 승리하여 제1당으로 부상했는데요. 세속적 성향의 시아 순위파 연합정당이 제1당으로 부상했다는 사실 자체는 종파적 성향 대신 이라크라는 국가 전체의 정체성을 가진 세력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2011년 12월 이라크에서 모든 미군 병력이 철수하면서 이제 이라크 상황이 정상화될 거라는 희망이 등장했고 2011년 봄 아랍 국가들의 민주화 열풍은 이라크 주변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변할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민주화 열풍은 민주주의를 공고화할 조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몰아치면서 매우 심각한 후폭풍으로 이어졌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벌어진 시리아 내전은 전대미문의 테러 조직인 이슬람 국가의 발호와 이라크 내전의 격화를 초래했죠. 2010년 이라크 총선에서 말라키는 자신이 이끄는 정당이 제2당으로 밀려났지만 정작 자신은 총리로서 집권 연장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말라키로 대표되는 시아파의 권력을 강화하고 순위파를 탄압했으며 이라크 국내적 통합은 지연됐는데요. 여기에 이슬람 국가가 등장하면서 이라크는 또다시 파국에 직면했죠. 이라크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은 호감도와 이미지, 문화의 힘이라 볼 수 있는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냉전의 승리자이자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서 미국이 누렸던 긍정적인 측면은 사라졌고 이제 미국은 뚜렷한 이유 없이 이라크를 침공하고 포로를 고문하며 민간인을 학살한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2008년 12월 14일에 바그다드를 방문한 부시 대통령에게 이라크 기자 한 명이 욕설을 퍼부으면서 자기 신발을 던진 일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이런 미국의 이미지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의 등장으로 극적으로 회복됐죠. 오바마의 등장은 전 세계에 미국 민주주의의 강력한 힘을 보여줬으며 오바마의 중간 이름이 후세인이라는 사실은 아랍 세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은 소프트 파워를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정작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 즉 하드 파워는 이라크 전쟁을 통해 막대한 피해를 봤습니다.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이라크 전쟁 수행 과정에서 소모됐으며 2008년 가을에 시작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더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부시 행정부의 편견으로 시작된 이라크 전쟁은 부시 행정부의 무능으로 적절하게 수습되지 않았고 이라크 전쟁으로 생명을 잃은 이라크 민간인만 1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이라크 보안군 전사자와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 전사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나는데요. 전쟁의 경제적 비용 또한 막대해 침공 당시 거론되었던 400억 달러는 이미 2007년에 넘었고 2017년까지 전체 액수는 2조 4천억 달러가 넘죠. 무엇보다도 이라크가 지불한 사회적 비용과 잠재력 상실은 끔찍할 정도로 이라크 중산층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사라졌으며 종파적 대립과 갈등, 불신이 남았습니다. 이라크에 섣불리 불러온 민주주의가 아랍 국가들의 오히려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고 시리아 내전으로 탄생한 이슬람 국가는 2014년 1월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2018년에 들어서면서 이슬람 국가는 다국적군에 의해 완전히 무력화됐지만 결과적으로 이라크는 이란이 통제했고 미국은 패배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의 극작가인 미국은 중동 지역에 위대함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사륙을 불러왔고 그 결과물로 만들어진 체제가 적절하게 기능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희생을 초래했죠. No more is the image of America one of strong yet benevolent peacekeeper. The image of America, Madam President, has changed. Around the globe, our friends mistrust us. Our word is disputed. Our intentions are questioned. Instead of reasoning with those with whom we disagree, we demand obedience or threaten recrimination. Instead of isolating Saddam Hussein, we seem to have succeeded in isolating ourselves.